조범동은 이름도 없는 학교이죠,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4년 전인가 조범동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블루펀드던가 뭔 펀드에 투자를 해서 익성 우회 상장한다고 그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인하고 하다가 안 돼서 깨지고, 그 뒤에 다시 이제했던 게 그거고, 그 다음에 WFM으로 갔는데, 2014년 익성 이봉직 회장은 기업 상장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창권 부사장. 코링크 PE의 대표가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창권 부사장 이렇게 스카우트해 오신 직접적인 이유 있을까요? 왜 상장하려고 그래? 스카우트했지? IPO 하려고? 상장하려고 IPO 하려고? 이거 뭐 잘못됐나 이것도? 코링크 PE 설립 전 익성 소유의 한 오피스텔에서 코링크 PE 설립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사람은 이창권 익성 부사장. 참가자는 조범동 씨를 비롯해 코링크 PE 설립 초기 대표를 맡았던 김동윤 씨와 성호성 씨, 코링크 대주주 김윤동 씨 등 5명. 이창권 부사장의 인맥이었습니다. 이들이 코링크 PE를 설립한 가장 큰 목적은 익성의 상장이었습니다. 익성의 IPO, 상장하는 업무를 맡았다. 코링크는 상시적으로 익성 IR이나 IPO 업무를 처리했고 이 부사장이 했다. 익성 이봉직 회장에게는 상장을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차 납품업체인 익성은 매출을 꾸준히 늘려온 내실 있는 기업이었지만 수익 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5% 10% 순이익일 때 1차 밴드는 3% 2% 이렇게 이익이고요. 2차 밴드는요 1% 2% 이익입니다. 정년 100만 원짜리를 납품하면 예. 만 원, 2만 원이 수익이라는 말씀. 그렇죠. 거기다가요. 너무 적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밴드를 살려고 하면요. 그걸 가지고 그들밖에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익성 회사에 가보면요. 현장에 전부 50%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원가를 맞출 수 없는 구조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이봉직 회장은 기업 상장과 사업 다각화를 모색했다고 합니다. 이봉직 회장은 그냥 뭐 제조업체 사장에 만족하는 건 아니었고 조금 더... 그 수준은 아니에요. 더 이상의 뭔가를 좀... 훨씬 큽니다. 아, 훨씬 컸어요? 네, 훨씬 큽니다. 투자 유치 받을 때 예. 그때부터 이미 그 그릇이 달라요. 이봉직 회장이 관심을 둔 분야는 2차 전지 사업이었습니다. 2차 전지란 전기 자동차 등에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로 전망이 좋은 분야입니다. 2015년 이봉직 회장은 2차 전지 전문가 김동연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이봉직 사장이 흡차음재 영업이익이 너무 낮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관심 있다고 해서 그 얘기 듣고 익성으로 옮겼다. 익성은 김동연 박사와 함께 2차 전지 특허까지 냈습니다. 특허권자는 익성, 이봉직 회장은 발명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코링크 건물 지하에 IFM이라는 별도의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익성이 직접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익성은 응급제 사업 추진을 위해 IFM을 설립했다. 상승 펀드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자 IFM을 설립한 것이다. 2014년 익성은 포스코 한화와 KB가 공동으로 조성한 상생 펀드 10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코FC로부터 그 투자 받으시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이제 돈 주도 받으세요. 건물 대보시래요. 내가 사장인데 내가 안 받았는데 무슨 내부자로 이야기를 근거를 없는 근거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코에프 씨의 돈을 안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무슨 돈을 받았어요? 내가 안 받았다는데. 회장님 조금 진정하시고 그럼 3년 내에 진정이 아니라 받은 돈이었는데 뭘 두 달 받아. 3년 내에 상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부로 투자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누가 진행 받았어요? 돈 이름 한 번 안 받았는데 뭘 두 달 받았다고 그래. 이봉직 회장은 상생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상생펀드 관계자는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투자는 제가 했고요. 예. 한 게 맞는데 네. 투자 검토는 같이 다 같이 하는 거고 네. 뭐 이렇게 한 거죠. 뭐. 그러니까 뭐 또 이상한 출도 아니었고 굉장히 정상적이었고 좋은 회사였고. 그런데 상생펀드 계약서에는 투자받은 뒤 3년 안에 상장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3년 안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경영권을 잃을 위험마저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코에프씨 사모펀드하고 익성의 최대 주주 사이에 있었던 이제 주주 간 그 거래 계약에 의하면 최대 주주가 이제 한 20억 정도의 자기 주식을 팔았는데 3년 내에 상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의 10배가 되는 200억으로 되사야 됩니다. 게다가 코에프씨 펀드에서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자 그러면 그 주식들을 전부 제3자에게 매도해야 되니까 익성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익성의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익성을 반드시 3년 내에 상장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조범동, 이창관 등 코링크피 구성원들은 익성의 상장을 위해 뛰었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상장사를 인수해 익성을 상장하는 우회 상장도 모색했습니다. M&A 시장의 한 전문가는 조범동 대표를 익성의 실무자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조범동은 이름도 없는 학급이죠.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4년 전인가 조범동 씨를 만난 적이 있어요. 블루펀드던가 뭔 펀드에 투자를 해서 익성 우회 상장한다고 그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X라인하고 하다가 안 돼서 깨지고 그 뒤에 다시 이제 했던 게 그거고 그 다음에 WFM으로 갔는데 2018년 코링크PE는 WFM이라는 상장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대금은 약 188억 원이었습니다. WFM 경영진은 코링크PE와 익성 관계자들이었습니다. WFM의 대표는 코링크PE의 대표인 이상훈 씨가 맡았습니다. 사내 이사는 익성의 독일 법인장이, 감사는 익성 기술연구소 직원이 맡았습니다. 검사 출신 전권 변호사들의 이름도 보입니다. WFM은 익성이 추진해온 2차 전지 사업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차 전지 공장도 설립했습니다. 공장 건설비도 상당액을 익성 이봉직 회장이 부담했습니다. 식검댕이처럼 그거를 최종적으로 정말 사이즈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017년 WFM은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를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몇 차례 공시를 번복하다가 결국 상상인 저축은행이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 유준원 대표는 무자본 M&A 세력의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출해왔습니다. 이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강남의 사채업자 민모 씨였습니다. 민 씨는 에돈 파트너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상상인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아 WFM에 투자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우영 씨 때문에 해서 이제 스피시크 법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 맞고요, 선생님. 예, 예. 걔가 원래 그 우국한 씨랑 해가지고 경영권을 인수를 하면서 300억을 원래 시비를 걔가 불어놨어요. 네. 먼저 300억을 하겠다고 공시를 했었죠. 예, 예. 그게 이제 공시가 다가오면서 안 하면 이제 회사가 문제가 생기니까. 예, 예. 그래서 조범동 씨가 제가 한 2년 동안 못 만났는데. 네. 저를 찾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좀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대출에는 이면 계약이 있었습니다. 당사인의 돈이 민 씨의 에돈 파트너스를 거쳐 WFM에 투자됐는데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상상인이 담보를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100억 원을 성공적으로 투자받은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WFM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돈이었습니다.
상상인에서는 상상인, 애돈, WFM 3자간 합의서를 써야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상상인에서 100억 원 대출해주면 그 자금으로 WFM의 CB를 인수하고 WFM은 그 돈으로 우량주 또는 부동산을 매수해 상상인의 담보로 주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이다. WFM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운영자금이 들어오지도 않은데 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전환사채로 발행해서 들어온 자금을 가지고 상가 건물을 매입하도록 해서 그거를 그 상상인의 그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이 행위, 결국 상상인, 그 다음에 뭐 민정, 그 다음에 뭐 익성의 주요 관계자들이 이렇게 같이 합의해서 했던 그 3자의 공모 자체가 WFM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될 수가 있고 주가 조작 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검찰은 상상인 유준원 대표, 사채업자 민모 씨, 그리고 WFM의 실제 소유주로 추정되는 익성 이봉직 회장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만약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지 않았다면 코링크 PE와 WFM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봤을까? 익성 이봉직 회장의 우회 상장 시도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좌초됐습니다. 코링크 PE와 WFM의 실제 주인은 누구일까? 검찰의 기소장에는 수백억 원의 거액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혹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조범동 총괄 대표와 정경심 씨 외에는 실질적인 수사가 확대되지 않은 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